자, 동화 윤 사과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science project home aquaponics. 나의 과학 프로젝트 가정용 이 정도 되겠네. aquaponics. 자, 제니프가 what are you reading? 자, 뭘 읽고 있냐? 그러니까 I'm reading. 진행형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진행형으로 하지. 에릭이 뭐라게? I'm reading. 나는 읽고 있어. An article. 기사를 about aquaponics. aquaponics에 대한. It's a way. 그것은 하나의 방식이다. Of growing plants. 식물을 재배하는. 식물을 기르는. 자, of ing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온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ing 반드시 붙어야 되고, 그 다음 of ing 해석은 뭐뭐 하는 일이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식물을 기르는 에서 여기 수식이 하는 거야. 식물을 기르는 방식이다. Without soil. 흙 없이. We can also grow. 우리는 또한 기를 수 있다. 식물을 and raise. 그리고 이때 raise가 이 grow랑 연결되는 동사예요. 여기가 두 번째. 이게 기르다야. 자, raise fish. 식물을, 참, 물고기를 기를 수 있다. In just one system. 단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시스템으로 식물과 물고기를 동시에 다 기를 수 있다는 게요. 제니퍼가 Is that possible? 이게 주어지? 자, 그것이 가능하니? 자, we'll see. 자, 알게 될 거야. I'm going to try it. 나는 going to try it. 자, 그것을 해볼 거야. At home, 집에서. For my science project, 내 과학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 fish, bacteria and plants. fish와 bacteria와 식물은 are the main part, 주요한 부분이다. of aquaponics, aquaponics의. 자, 이렇게 수식어 여기도. 자, 여기 전부 다 복수니까 아가 와야 맞고. After you feed the fish. 자, 네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다야, feed가. 네가 물고기에게 먹이를 준 후에, day, 이 day는 물고기를 받는 거야. 이거 단복수가 동형이거든. 이건 지금 복수요. 그들은 만들어낸다? 뭐를? 뭐야, 응아. 폐기물? 뭐라고 해야 되지? 노폐물? 정도. 자, no waste. 그 노폐물들은 is turned into, be turned into. into가 우리말로 로우거든? 자, 여기가 태지, 비동사 플러스 PP잖아. 하다가 아니라 되다. 형언이 뭐야? 바꾸다니까? 바뀌어진다. 자, 그 폐기물이, 그지? 바뀌어진다. into food 식량으로 누굴 위한? 이게 위한이야. for the plants 식물을 위한 식량으로. 그래서 식량을 수식하는 것까지가 by bacteria 박테리아에 의해서. the plants clean the water. 자, 그 식물은 뭐 한다? 깨끗하게 한다. 물을 by consuming. by ing는 전치사님께 동명사가 ing가 와야 되는 거 맞고,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요. 그러면 이게 목적을 하겠잖아. 음식을 소비함으로써, 먹음으로써 이렇게 해도 돼. 음식을 소비함으로써 뭐를 깨끗하게 한다. This process, 이 과정은 is repeated. 반복. 자, is repeated. PP를 수동이지. 된다. 되풀이해서 다시. 그지? 이게 again on a가 되풀이해서 다시 다시니까. 자, 여기도 be plus PP니까 수동을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질문. How can I make an aquaponics system at home?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을까? aquaponics 시스템을. at home. 하면 집에서지. 자, why is aquaponics good? 자, 얘가 주어야. 왜 aquaponics가 좋은가? 자, 기간. From May 15th to August 15th.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자, 재료, 팟. 그 다음에 스몰 스톤, 작은 돌, 피쉬 탱크, 어항 정도 되겠지. 그 다음에 플라스틱 튜브, 워터 펌프, 식물, 약간의 물고기, 그 다음에 칼, 박스 자른 칼,
그 다음에 흙, 이중적이네, 점토. 자, 단계. 나는 만들었다, holes, 구멍을. 엔더 받침, 이게 바닥 아니야? 바닥에. above pot, 뭐의? 그, 뭐라기, 화분의. 화분의 바닥에. then, I put, 그리고 나는 놓았다. small stones and plants, 작은 돌들과 식물을 그 안에. I made, 나는 만들었다. big hole, 큰 구멍을. in the lid, 뚜껑에. of the fish tank. 뭐야, 그 물고기 탱크. 그러니까 어항의. and put the pot, 그리고 그 화분을 놓았다. in the hole, 구멍에. fish tank의 뚜껑 부분에 구멍을 뜨고 화분을 놓은 거야. I fixed, 그러니까 고정시키다란 말이야. I fixed the pot. 나는 화분을 고정시켰다. In place는 약간 관용적인데 제자리에라는 뜻이야. 제자리에 with clay 점토로 위드가 로좀 되겠네. I made another hole. 나는 만들었다. 또 다른 구멍을. 또 다른 할때 another를 쓰는. And the lid 뚜껑에 그럼 뚜껑에 구멍이 두개 만들어진 거야. And put 그리고 넣었다. 튜브를 그것을 통과해서. 자, 튜브를 꽂았다는 거지. 튜브를 놓았다. 그걸 통과해서니까. I put a water pump. 나는 water pump를 놓았다. In the fish tank. 그 어항에. I used the tube. 나는 사용했다. 튜브를. 이거는 to 부정사를 뭐뭐 하기 위해야. 이거는 뭐이 to 대신에 in order to 써도 되지. In order to connect 또는 so as to connect. 이렇게 바꿔도 돼. 그 펌프를 연결하기 위해 그 화분에 그것을 튜브를 그 워터 펌프 있잖아요. 그 펌프를 화분하고 연결한 거지. 자, I filled the fish tank. 나는 이게 채우다거든. fish tank. 그러니까 어항을 물로 with가 로야. and put 그리고 놓았다. some fish 몇 마리 물고기를 그 안에. then 그리고 I turned on the pump. turn on이 켜다야. 나는 펌프를 켰다지. 워터 펌프를. 여기까지 됐죠? 자, from this experiment, 이 실험으로부터 I grew, 나는 길렀다. my plants, 내 식물을. 그리고 raise fish, 물고기를 길렀다. 이게 기르다라겠지? with aquaponics. 이제 aquaponics로. 아까 처음에 aquaponics가 식물하고 거기서 물고기를 동시에 기를 수 있다 그랬으니까. I just fed the fish. 나는 단지 물고기에 먹이를 줬을 뿐이다. 이 정도 하면 돼. 이게 원형이 아까 feed였잖아. Okay. But the plants have grown. 그 식물이 뭐였다? Have grown. 17cm in 3 months. 세달 안에. 세달 후에. 자, 여기 현재 완료도 좀 기억해두고. 여기도 기억해. The fish. 자, 물고기가 stay healthy. 건강하게 있었다. stay가 전형적인 이형식 이었잖아. 형용사 보는 거 기억납니까? 여기를 healthily라고 만약에 li가 붙잖아. 그럼 틀린 게. 자, the water is clean. 물은 깨끗하다. all the time은 수고야, 항상. 자, 결론. 이게 결과고, 이게 결론. some important things. 자, 어떤 중요한 것들이 About aquaponics. aquaponics에 대한, 여기 주어야, 그래서. 여기가 수식이니까. 이렇게. 들이 were learned, 배워졌다. 여기에, 저기야. 여기, 주어가 복수지. 복수고, 태가 be plus pp로 되어 있으니까. 태 반드시 기억하고, 배워졌다. 이 실험으로부터. 자, first, 처음에 water is saved. 자, 물이 절약된대. 여기도 지금 물이 절약하는 게 아니라 절약되는 거 아니야. Because, 왜냐면, the plants, 식물들이, don't need watering. 물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need watering이,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도 있어. need to be watered라고. water가 물을 주다거든? 요게 이제 설명을 하면 약간 길은데, 그러니까, need 뒤에 ing가 오면 이 자체가 수동태야. 그래서, to 부정사를도 바꿀 수 있는데, 그때는 수동태로 또 바꿔줘야 돼. 자, 이것도 같이 기억해둬. Need to be watered. Need watering. 같은 말이야.
자, 세컨 두 번째로 be good for가 어디에 대해 좋다 하냐. 자, 그것이 아쿠아포닉스가 for가 예 아니야? 어디에 좋대? 환경에. 자, because 왜냐하면 no chemicals, 어떠한 화학 물질도 are used,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도 be plus pp다. 꼭 기억하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참, you can do aquaponics. 너는 아쿠아포닉스를 할수 있다. 어디서나. Because 왜냐하면 아쿠아포닉스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공간을 이렇게. 이 많은 할때 공간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many로 하면 틀려. 반드시 놓쳐야 돼. 자, 문법 기억하고. 자, I found out. 나는 다음과 같이 알아냈다. Some farmers, 어떤 농부들은 use aquaponics를 이용한다. To produce vegetables. 뭐야? 채소를 기르기 위해. 이것도 뭐뭐 하기 위해, 유튜브 영상은. 그리고 raise fish, 물고기를 기르기 위해. 여기랑 여기랑 양쪽에 연결된 게요. 그러니까 투부 동사의 원형이잖아. 원형이 두 개가 나온 게. 잠깐만. 자, they choose aquaponics. 자, 그들은 아쿠아포닉스를 뭐 한다? 선택한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far easier. 그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Than traditional gardening. 전통적인 가드닝보다. 전통적인 가드닝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게 앞에 far하고 똑같은 거. Far, even, still, lot, much가 다 똑같아. 이거는 외워야지. 여기 워낙 많이 나오니까. Far, even, still, a lot, much가 비교급 ER 있잖아. 앞에 붙으면 우리말로 훨씬이라는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야. 자, 알았지? 그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드닝보다. 또한, 자, 이런 거는 빈칸으로 나올 수 있지. It is much more productive way. 여기도 비교급 앞에라 much가 들어갔잖아. 훨씬. 그것은 훨씬 더 생산적인 방식이다. 그것은 훨씬 더 생산적인 방식이다. 그게 됐지? 자, of ER가 수식하는 거야, 여기가. of growing food. 식량을 재배하는. 아까 of ing가 내가 뭐뭐 하는 일 하겠고, 전치사 뒤니까 ing는 꼭 붙어 있어야 돼. 전치사 뒤에는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못 쓴다 했잖아. 동명사 온다고. The plants grow much faster. 그 식물들이 훨씬 더 빨리 뭐 한다? 잘한다. 자, 여기도 비교급이 훨씬 들어갔지, 이거? 다 외워. 대리는 안 된다고 니네 배우거든. 대리는 쓸수 없어, 여기랑. 훨씬 더 빨리 자란다. 식물보다. In soil, 흙 속에. And, 그리고 it saves space. 그것은 공간을 절약해준다. I hope. 여기 대시 생략됐네. 난 희망한다. 하고, 이게 다시 주어지. 더 많은 식량이 is produced. 생산되기를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in the future 미래에 because 왜냐하면 it is healthy for us and the environment 자 그것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이 for가 에게란 말이요 우리와 어디에 환경에 자 거의 됐지요? 까지 수고하셨습니다.